2020 KXO 3x3 홍천 투어 이번엔 오픈부 경기입니다. 준결승 경기, 마스터홉과 볼트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리그부 경기, 전 경기에서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 이제는 오픈부, 준결승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은 또 다 이 남자부와 여자부가 또 같이 있잖아요. 네. 네, 볼트 같은 경우는 여자부도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자리를 했고요. 아, 오픈부 경기는 리그부 경기와는 다르게 좀 선수들이 뭐 치열한 경기를 펼치겠지만 좀 더 즐기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경험을 쌓고 리그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H렌터카가 그런 경우였죠. 그렇습니다. 네. 네, 경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아 경기 준비가 조금 덜 됐어요. 이게 저희가, 네, 저희가 오전에서부터 갑자기 네. 네,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이 준비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렇죠. 아, 이 KXO 리그가 야외에서 보통 열리다 보니까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필 또 날씨를 보고 이번 주에 일정을 정했는데 또 비가 오고 말았어요. 그렇죠. 1차 대회 1라운드 때는 뭐 결승 그날 네. 경기를 치르지 못했잖아요. 세 경기를 치르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외곽에서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는데 경합 상황 여기서 엔드원 좋은 플레이. 김민우 선수였죠. 자, 확실히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가 처음부터 나왔고요. 네. 지금 두 팀 선수 중에 월등히 높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가 본인의 신장을 활용해봤습니다. 자유투까지 성공. 점수 2-0 앞서갑니다. 마스톡 외곽으로 빼줬어요. 좌중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확실히 육안으로 봤을 때 마스터욱이 높이가 높아요. 그렇죠. 김민우 포스터 툭 쳐냈습니다. 공 살려냈고 공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공격권은 볼트 우중간 왼쪽으로 빠르게 돌파했어요. 여기서 득점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우. 자, 지금 파울이 먼저 나왔습니다. 드라이빙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자 슈팅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프리드로 주게 되고요. 네. 이승배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여기서 김민우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 지었습니다. 3-0 우중간에서 빠르게 파고듭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뒤쪽에서 더블팀 붙었어요. 아 네. 지금도 높이를 이용한 블락을 쏘했는데 또 파울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면이었죠. 네. 윤성수 선수가 뒤쪽에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볼트 선수들은 뭐 높이가 낮은 대신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네. 이동준의 자유투. 자유투 성공. 점수는 3-1 두 점 차입니다. 힘으로 두 명 사이에서 뺏겼습니다. 뺏었어요. 네, 지금도 좋은 수비가 나왔어요. 그렇죠. 볼트 오른쪽 돌파합니다. 여기서 파울. 파울이 맞네요, 마스터욱이. 네. 아무래도 상대가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돌파할 때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트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더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피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볼트 상황이죠. 네. 아, 네. 자, 좋은 찬스를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마스터욱이 볼트의 공격을 수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득점은 한 점밖에 실점하지. 좋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렇죠. 두 점이 터졌습니다. 점수는 3-3 동점. 이번엔 볼트의 파울. 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유청의 두 점.
푸시 파울이 나왔고요. 네. 지금처럼 3x3는 교체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단 경기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교체가 가능하죠. 네, 볼이 데드된 상황에서만 교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빼줬어요. 우중간 림 맞고 나왔습니다. 직접 골 밑에서. 아, 마무리가 아쉽네요. 네. 자, 지금 볼 잡는 과정에서 바리에이션이 나왔습니다. 볼이 살짝 골대 뒤로 넘어갔는데 라인 밖에 있다가 볼을 잡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바리에이션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이 공의 위치를 찾다 보면 본인의 위치를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가장 네. 나오는 바리에이션이에요.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윤성수 오른쪽으로 스텝백 그리고 오, 지금도 허스트 플레이를 보여줘봤습니다. 이동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실내 체육관에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바로 옆쪽에 관중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 허스트 플레이는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근데 뭐 경기라는데 그것을 조절할 그렇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볼이 어떻게든 살리려고 선수들을 하기 때문에 자 하면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 전에 장내 아나운서 분께서 아, 오늘은 좀 열심히 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네, 네.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조금 조심해야죠. 그렇죠. 트래블링이죠. 아, 지금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네. 트래블링. 이 장면 박두영 선수가 네, 들어가는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맞아요. 네, 이번 3x3 대회는 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수들이 심판에게 어필을 하고 네. 심판이 설명을 해주는 과정들이 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긍을 했어요. 네. 좀 냉정하시면 바로바로 불거든요. 네. 네. 돌아서서 뱅크샷 들어갑니다. 점수 4-3 빠르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도 슛 동작에서의 파울이냐 아니면 패스하는 과정에서 파울이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정상적인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흔들면서 아, 개인기 안쪽으로 좋아요. 파고납니다. 여기서 득점! 네, 멋진 개인기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기량을 보여줘봤던 이승배 선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빼줬어요. 네, 네, 지금은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박스아웃 하는 과정에서 홀딩을 했다는 얘기고요. 역시 저 골밑 싸움은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죠. 안쪽으로 투입. 김민우. 페이스업 전환. 다시 외곽. 왼쪽으로 돌파. 순간적으로 비어있습니다. 김민우. 리바운드 역시 높아요. 연결이 되면서 그렇죠. 마무리 됐습니다. 김명석의 득점. 박유청 그대로 올라가 봅니다. 짧고요. 에어볼. 조금은 멋쩍은 미소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점수는 5-4 마스터욱이 앞서 있는 상황. 여기서 뒤쪽에서 다시 살려낸 이후에 골밑에서 김민우 마무리 됐습니다. 네, 마스터욱은 김민우 선수를 활용하는 공격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최장신이다 보니까 뭐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부분을 네.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외곽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인앤아웃. 오른쪽으로 돌파 선택. 골밑에서 어, 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현재 마스터욱이 6-4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윤성수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점수는 7-4. 외곽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다툼. 윤성수 와이드 오픈 두 점 불발 좌중간 아, 네.
네, 공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그렇죠. 양 선수가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저렇게 리바운드를 잡아서 킥아웃 패스가 빨리 됐을 때 골 밑에서 자리를 잡으면 바로 찬스가 나거든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비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파울이었고요. 오, 여기서 오펜스 파울. 자, 하나 갚아주네요. 네, 박유청의 또 영리한 수비가 나왔어요. 그렇죠. 뭐 역시 일반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승부욕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또 승부가 계속 되다 보면 승부욕이 올라오죠. 그렇죠. 지금도 볼트는 박유청 선수가 교체 아웃됐고요. 이승배 선수가 페인트 이후에 외곽으로 빼줬고 두 점 짧았습니다. 탑에서 흔들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좋아요. 페이드웨이 좋아요. 네. 뱅크샷 들어갑니다. 어렵게 패스를 해줬고요. 수비 강하고요. 네. 마스터옥은 수비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네요. 그렇죠. 지금 파울로 팀 파울에 뭐 뒷팀다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네. 점수는 8-4. 마스터옥이 넉 점 앞서 있습니다. 양팀 팀 파울을 6개씩 범했고요. 바운드 패스 좌중간 그대로 올라갑니다. 오, 위험해요. 네, 지금 더블 파울 불려야죠. 네. 지금도 선수들이 그렇죠. 움직이는 과정에서 네, 좀 과열이 됐어요. 선수들 진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네. 사과하는 모습 보이고요. 네. 네. 웃으면서 네. 그렇죠. 사과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수들 어차피 또 경기장 다니다 보면 다 만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타임아웃이 불렸고요. 그렇죠. 뭐 승부욕이 나오면 다소 거친 플레이도 나오기는 하는데 네. 자, 서로 부상을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네,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오, 선수들이 바닥에 너무 세게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부상을 조심해야 돼요. 점수는 8-4. 마스터옥이 앞서 있습니다.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수들 자리를 잡고요.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살짝 기대면서 수비 위치를 잘 파악을 했고요. 네. 김명석의 센스 있는 플레이. 와이드 오픈. 좌중간. 자, 샤클락 걸렸습니다. 지금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됐는데 네. 지금은 리플레이 장면에 김명석의 그렇죠.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계속해서 전광판과 샤클락이 좀 문제예요. 네, 간혹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어제도 그렇고요. 네. 지금 심판과 운영본부 측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의 템포를 좀 뺏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이 대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다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자, 5초의 샤클락을 더 네. 주고 있죠. 네. 다시 샤클락을 설정을 하고 볼트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5초, 4초, 3초, 스텝백 걸렸습니다. 지금도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빠르게 리버스 레이어 깔끔합니다. 김명석 두 명 사이 빠져 나왔습니다. 우중간 좌중간 두 점 깨끗합니다. 이번에도 두 점 주고받습니다.
점수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속도 빨라졌어요. 네, 윤 선수의 득점 비어 있습니다. 오, 두 점 터졌습니다. 이승배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선수들 불 붙었어요. 점수는 13대 8에서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빠져 나왔어요. 볼트 이번에 좌중간 인앤아웃 우중간에서 이승배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패스업 전환 그대로 던져봅니다. 불발 내 선수들의 분위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어요. 오 리바운드 나는 과정에서 그렇죠. 눈 약간의 쪽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네, 눈 쪽에 찔린 것 같아요. 눈 쪽에.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손이 조금 늦게 들어왔죠. 임명석 선수는 눈을 좀 비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뭐 선수들 부상이 없어야 되겠지만 바로 옆에 의료진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점수는 13대 8, 5점 차로 마스터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팀 파울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후에 13대 8, 마스터욱 5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뭐 문제점들이 네. 나오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부와 경기부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경기가 조금 지연은 되더라도 과정에 있어서는 또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신중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뭐 가도 네. 파울이 지금 뭐 이렇게 또 조끼를 입고 하다 보면 네.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파울이 상대 팀으로 올라간다고 앞전 경기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프리드로를 세 개인 줄 알았다가 또 한 개 주고 공격권 주고 또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뭐 심판 콜의 미스도 있었고 심판과 경기부의 소통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을 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원 아스리. 네, 지금 점수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점수 스코어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저희는 또 올라가는 대로 또 정신없이 경기 중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쩔 수가 네. 없는 게 3x3 농구 특성상 정말 빠르게 경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앞선 장면에서도 양 팀 두 점도 정말 연속으로 주고받고요. 네. 득점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뭐 5대5 같은 경우는 이 각 팀에서 스코어북이라고 하는 이 매니저들이 그런 그 기록을 따로 하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3x3는 그런 부분이 없죠. 네, 또 빠르게 경기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소 혼선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카메라 감독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 이거 카메라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각도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아 저희가 많은 카메라를 배치해서 선수들의 역동적인 동작을 담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은 저희가 경기장을 옮기면서 이 인터넷 연결에 좀 혼선이 있어서 아마 그렇죠. 라이브가 아까 장내 아나운서 말로는 내일이나 그 다음날 라이브가 나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뭐 녹화로 나오겠죠. 라이브가 아니고. 그렇죠. 네. 아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생방송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실은 선수들도 경기하면서 스코어를 세면서 경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됐는지. 아, 여기서 VAR의 네, 필요성이 여기서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뭐 이게 또 개선이 되면 뭐 예를 들어 비디오 판독 VAR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조금 더 발전을 해 나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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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다고. 네. 확인을 마쳤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14-8. 6점 차입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빠른 스피드.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쪽에서 툭 치면서 아웃됐습니다. 네, 경기 시간 3분 50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발이 끌렸어요. 네. 트래블링. 자, 중심이 뒤로 넘어지면서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볼트의 공격. 탑에서 외곽 두 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스터욱 역시 외곽 그대로 던져봅니다. 짧았어요. 선수들의 리듬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 장면에서는 선수들의 정말 야투 감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스피드가 상당히 빨랐었는데 다시 한번 볼트의 공격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루즈볼 잡아냈습니다. 어렵게 올라갔는데 리바운드 마스터 윤성수 잘 줬어요. 와이드 오픈 완벽한 기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플로터 높게. 네, 지금은 네, 지금 패스인가요? 슛인가요? 네. 슛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웃는 걸 보니 네. 플로터를 던졌는데 그렇죠. 패스처럼 나갔어요. 아, 지금도 한번 슛 동작처럼 그렇죠. 네, 손 동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장면 네. 네, 패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았죠? 네. 볼트의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16-9. 두 개 연속 성공. 16-10입니다. 김민우 페이스업으로 전환했어요. 아, 골밑에서 볼트 선수들이 김민우 선수를 경기 초반과는 다르게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파악을 했고요. 아무래도 네. 힘이 좋게 아래쪽을 밀어내다 보니까 김민우 선수가 좀 고전하고 있죠. 탑에서 그대로 던져봅니다. 오펜스 파울이에요. 네, 양팀 파울 개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좌중간 안쪽으로 빠르게 돌파 바깥쪽으로 빼주는 과정. 왼쪽 돌파 그대로 올라갑니다. 에어볼 왼쪽으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잘 들어갔고요. 한 점 추가. 아, 잘 돌았네요. 지금도 움직임으로 그렇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7-11. 네, 순간적으로 비어 있었고요. 그렇죠. 빠르게 공격 그리고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네, 잘 쳐주는 과정에서 수비자가 파울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약간은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취해봤습니다. 네, 같이 떴으면 파울이 아니었을 텐데 네. 아래쪽에서 밀고 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그렇죠. 돌파하는 과정이 좋았어요. 야, 김명수 선수 수비의 위치를 잇는 능력이 좋네요. 네.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자유투 상황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고요. 자유투 2구. 2구는 성공. 18-12.
좋아요. 아,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배 선수. 기술 좋죠. 네. 더블팀 풀어 나왔습니다. 골 밑에서 리버스 레이어. 아유, 지금은 또 얼굴을 맞았어요. 네. 오른쪽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 다시 일어나서 공격을 진행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 김명석 선수가 얼굴을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렇죠. 움직임이 많은 선수고 또 팀의 스코어를 책임져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영리하게 어깨로 부딪혀주면서 이승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점 깨끗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마지막 박두영의 두 점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마스터욱이 볼트를 꺾고 이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어요. 그렇죠. 오, 네. 마지막에 좀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나요? 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픈부 결승전에는 마스터욱이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언더 15 결승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는데 경합 상황 여기서 엔드원 좋은 플레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득점은 한 점밖에 실점하지 좋아요. 돌아서서 뱅크샷 들어갑니다. 점수 4-3 점수는 5-4 마스터욱이 앞서 있는 상황. 여기서 뒤쪽에서 다시 살려낸 이후에 골밑에서 김민우 마무리 짓습니다. 흔들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좋아요. 페이드어웨이 좋아요. 네. 뱅크샷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좌중간 그대로 올라갑니다. 오, 위험해요. 네, 지금 더블 파울 불려야죠. 네. 오, 지금도 선수들이 그렇죠. 움직이는 과열 과정에서 네, 좀 과열이 됐어요. 선수들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됐는데 네. 지금은 리플레이 장면에 김명석의 그렇죠.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두 점! 오! 죽어봤습니다. 네, 윤 선수의 득점 비어있습니다. 두 점 터졌습니다. 이승배 완벽한 기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블로터 높게 네, 지금은 네, 지금 패스인가요? 슛인가요? 네. 잘 돌았네요. 지금도 움직임으로 그렇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7-11 근데 네. 아래쪽에서 밀고 있었기 때문에 파울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오른쪽으로 그렇죠. 돌파하는 과정이 좋았어요. 김명수 선수 수비의 위치를 잇는 능력이 좋죠.